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이제 자주 보시던 전문가님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좀 생소한 얼굴이 등장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통해서 저 김근우가 매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깜짝 놀라지들 마시고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노란 톡방이 있습니다. 아래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을 텐데요. 이 노란 톡방에 접속하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여러분들께 전송될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다면 샵 3772번을 통해서 샵 3772번에 문자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에는 김근우라고 기입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 제가 등장을 할 텐데 매번 이벤트가 있습니다. 물론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시청하시고 제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노란 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제 첫 시간입니다. 처음 하는 여러분들께 인사 시간이다 보니까 좀 저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냐? 첫 번째는 강의를 통해서 제가 준비한 이 엄청나게 많은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를 압축하고 압축해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 좀 녹여낼 예정인데 이거를 처음부터 하느냐? 아니면 아무래도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떤 강의를 진행할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까? 이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다행히도 오늘의 첫 시간에 후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한 강의 내용이 아니다. 이 전문가를 소개하고 이 전문가가 강의할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좀 대단한 제목이에요. 주식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께 주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주식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뚱딴지 같은 그림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쭉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동그라미를 그려두었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께 어떤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과거에, 제가 지금도 물론 젊습니다만 좀 더 어릴 적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나누고자 함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하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포함이죠. 그리고 사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공공분야, 공무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진로를 고민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가 저는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의 본질은 이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이 돈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 바로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00세, 의료기기가, 의료기술이 더 발전하면 120세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직업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면 과연 120살, 100살까지 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에 해결을 해줄 만한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워렌 버핏이죠. 제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창 하고 있을 무렵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자는 시간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사실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어쩌면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일을 한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매우 공감했습니다. 아, 맞다. 내가 고민했던 거는 무엇을 할지 직업에 대한 진로를 고민했던 게 아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정년이 되었을 때 혹은 뭐 피치 못할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을 때 100살까지 살 건데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돈벌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었던 겁니다. 이 고민을 해결해주는 워렌 버핏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바로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점으로 갔더니 물론 다양한 책이 있었죠. 그중에서도 제가 찾던 것은 워렌 버핏이 쓴 책이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워렌 버핏이 쓴 책은 보이지 않고 워렌 버핏의 주변 지인이 썼던 책을 한 권 찾게 됩니다. 그리고 갔더니 또 하나의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경제적 자유가 뭐지? 하고 그 책을 봤더니 경제적 자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내가 여행을 가든 혹은 뭐 맛있는 걸 먹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없는 상태를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는 굉장히 뭐랄까 충격이었습니다. 아, 좋아. 경제적 자유 책도 사야겠다. 한 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도 삽니다. 어떤 책이었냐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자주 가시겠지만 서점 가게 되면 항상 재테크 책들이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정확한 제목은 아닐 수 있었는데 제 기억에 100만 원으로 100억을 버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대한 내용은 물론 주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총 세 권의 책을 삽니다. 워렌 버핏에 대한 내용, 두 번째 경제적 자유에 대한 내용, 세 번째 100만 원으로 100억을 버는 책에 대한 내용, 물론 주식으로요. 근데 여기에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이제 대한민국 분들이시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건 좋은 소식 먼저 듣기죠. 자, 좋은 소식을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을 샀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쁜 소식은 세 번째 책을 샀다라는 게 되겠죠. 첫 번째 책 워렌 버핏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저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아, 뭘 할지. 주식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책, 경제적 자유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아,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주식을 하면 되겠구나. 자, 그럼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이 중요하죠. 이 방법이 바로 세 번째 책이었습니다. 자, 지금으로 생각한다라면 좀 돌리고 싶은 과거가 되겠죠. 만약에 제가 주식책을 그것 말고도 다른 책도 많이 봤다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목표도 세웠고 방향도 정했고 방법도 찾았지 않습니까? 100만 원으로 100억 벌기 책 딱 한 권을 읽고 주식 투자에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제 전 재산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1200만 원이 300만 원이 되기까지는 5개월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럴 수 있어요. 자, 주식 처음 하는데 그 정도 손해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시 저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게 마이너스 70%가 넘는 손해를 끼친 주식이 발생하고 나서 저는 두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그래, 주식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족, 친지, 뭐 친척, 아무리 둘러보아도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없더라. 나도 물론 돈을 못 벌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아니 누구는 100만 원으로 100억을 벌고 30억으로 30억을 번다던데 나는 1200만 원으로 1200억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뚱딴지 같은 생각도 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제 뚱딴지 같던 그 뚝심이 두 번째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당시를 회상해 보면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주식을 더 깊게 해보자. 누군가는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실패하는 다수가 아니고 성공하는 소수가 되어보자. 그로부터 약 5년 동안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차트를 10시간씩 봤습니다. 근데 주식 차트를 10시간 본다라고 잘해질까요? 물론 저도 잘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식에서 저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유료 강의도 들어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증권 방송도 열심히 봤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5년 후가 되었더니 천천히 천천히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1%, 2%, 3%, 5%, 10%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단지 퍼센트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년, 분기, 월, 주, 매주, 매월, 매분기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제게는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제가 뭔가의 벽에 부딪혔고 벽을 돌파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주식에 승리공식이 있다. 자,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승리공식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승리공식이 있는 거야? 김근우 전문가, 당신이 진짜로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말고도 제가 이데일리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는데 출연을 하는데 그때에는 종목 또한 제시를 합니다.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승리 공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제 5년이라는 세월이 실제로 의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1월 19일 날 제시를 드렸고요. 제시했던 위치는 자,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좀 땡길 수 있을까요? 자, 고맙습니다. 자, 화살 표시했던 이 은봉, 이 은봉입니다. 이날 제가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장중 고점 15,430원 2월 13일이라고 하죠.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39%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정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약 39%가 상승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이 하나냐? 하나를 제안해서 이렇게 수익이 난 것이냐? 아닙니다. 자, 두 번째, 1월 19일 날 제안했던 종목은 하나 더 있습니다. YBM넷. 1월 19일 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안으로 보게 되면 이 자리입니다. 지금 화살표가 크고 이제 봉이 좀 작은데 이 작은 봉 있죠? 이 봉입니다. 이 봉. 자, 이 봉이 발생했던 날, 1월 19일 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월 7일까지 35%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제 말을 안 믿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빙성을 위해서 몇 가지 종목이 더 있다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윈이라는 종목은 1월 26일 날 제시를 드렸습니다. 제시드린 자리는 이 자리고요.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월 10일까지 72%가 상승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주식은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저도 공부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방식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은 제가 승리 공식 강의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IMBC라는 종목입니다. 아, 네 번째가 되겠군요. IMBC 또한 1월 26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장중 고점 기준으로 41% 상승을 했고 화면 보시게 되면 장대 양봉들이 많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장대 양봉들이 많이 있는 구간인데 가운데에 단봉이 하나 있죠? 아이고, 잘 안 보이죠? 지우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단봉이 제가 말씀드린 제안한 날짜입니다. 물론 가파르게 상승을 만들어주고 나서 쭉 하락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매수 하는 타이밍 또한 승리 공식에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릴 겁니다. 팔 때 팔았으면 아래로 하락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겠죠.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핸디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챗 GPT 이슈를 통해서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66% 상승했습니다. 제시는 1월 26일 날 드렸고요. 66%가 상승한 건 2월 9일이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채 한 달이 되기 전에 66%가 상승했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 잡아주셨어요. 이 위치였습니다. 제가 이 위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하는 곳 또한 보이시죠?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이후에 하락할 때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승리 공식의 목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실리콘2라는 종목입니다. 1월 26일 날 제가 제시를 드렸어요. 24%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보면은 전에 있던 숫자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24%가 좀 작은 숫자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연 이자가 시중금리, 은행 이자가 한 5% 될 겁니다. 지금 24%면 거의 5년 이자입니다. 굉장히 큰 숫자라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 상승은 4,080원까지. 자, 이야기 드린 구간은 3,000원대 초반대에서 말씀을 드렸다. 라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콘텐츠업이라는 종목은 2월 2일 날 제가 제시를 드렸습니다. 자, 2월 2일 날 제시를 드렸고 24% 상승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아래 이 음봉 옆에 망치형 캔들 보이시죠? 이 망치형 캔들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파르게 상승을 해줬고 다음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MPC라는 종목은 2월 9일에 제시했습니다. 2월 9일에 제시를 했고 16% 상승을 했고요. 최고 8,15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이죠. 2월 9일 날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3월 2일까지 한 달 채 걸리지 않았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요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드렸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콤이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블루콤 종목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장대양 부분들이 여러 개 있죠. 이렇게 이제 음봉 굉장히 기다란 음봉도 있고요. 근데 그 사이에 보시면 작은 음봉이 하나 보실 겁니다. 이날 제가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까지 해서 상승을 했고 이게 25%가 되었던 모습입니다. 자, 좀만 참으세요.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입니다.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뭐냐면 뭐냐면이 아니죠. 자, 지우고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은 3월 2일 날 드렸습니다. 오늘이 3월 6일인 걸 보면은 드린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날 드렸습니다.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상승은 49%입니다. 지금 이곳이 이 49% 되는 지점이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좀 화면을 가져온 거라서 그 후에 보니까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50%가 넘게 상승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종목을 많이 가져온 것 같은데 사실 상승한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종목들 중에 결과가 성과가 나온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데 더 가져오면은 오늘 강의 내내 제 자랑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종목은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지금은 종목 추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올라갔죠. 그 이후에 분명 내려가는 시간이 올 겁니다. 이미 올라간 종목은 다음 타점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을 결코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들을 언제 사야 되는데요? 라고 궁금하신 사항들이 좀 있다라면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신다면 그런 어떤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노란톡방에 오셔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괜찮지만 무작정 여기서 나왔다고 해서 이 한농화성을 김근우 전문가가 이야기했네? 이랬다고 해서 결코 자, 매수해서는 안 된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승리 공식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근거 자료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저를 믿으시는 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내용을 듣게 되면 많아졌다라는 가정 하에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 당신은 주식을 잘하는 걸 알겠어. 그럼 우리를 어떻게 주식을 잘하게 만들어 줄 건데?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주식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드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말하기에 좀 내용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오늘 오리엔테이션, 주식을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할 텐데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거래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월봉, 주봉, 일봉 보는 방법과 해석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리고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자,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차트를 이제 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차트를 만들어 드려야 저랑 같이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트 세팅을 하고 나서 이후 정리를 진행할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려 볼게요. 많이 들었지만 혹시나 이 캔들에 대해서, 거래량에 대해서, 거래 대금에 대해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기본이 없으면 기법도 없다. 기본이 없으면 기법도 없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제가 비법, 기법을 강의할 텐데 물론 나중에 있습니다. 강의할 텐데 이 기법과 비법은 기본기가 갖추어진 다음에서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내가 어떤 기법을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걸로 수익 나더라. 이걸로 해보니까 돈 벌더라.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본기들 있죠? 이 기본기의 영역들. 이 기본기의 영역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수익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이번 달 벌어도 다음 달 잃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달 벌더라도 그 다음 달 다시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연속으로 손해를 보게 되면 뭐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 기본기는 김근우의 승리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듣고는 이해가 잘 안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이데일리 TV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게 되면 제가 했던 강의가 그대로 올라와져 있을 겁니다. 그럼 녹화된 해당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될 겁니다. 보고 또 보다 보면은 이 기본기가 익혀질 겁니다. 이 기본기가 익혀졌다라는 거는 제 강의를 보지 않더라도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건데요. 자, 아래 지금 나오고 있죠. 제 노란 톡방에 오셔서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제 노란 톡방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핸드폰 카메라로 좌측에 QR코드를 찍어서 채널에 입장하셔도 되고요. 또는 문자로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전송하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립니다. 그때 김근우 전문가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접속하셔서 제가 캔들 강의를 봤는데요. 이게 뭐 이해가 안 갑니다. 거래대금은 이해가 되는데 거래량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질문 주시면 노란톡방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기본기 총정리까지가 10강입니다. 이 10강까지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예요. 한 10명 정도, 아닙니다. 한 100명 정도 주식하는 사람들을 모아놨다라면 이 강의를 완독하고 이해하고 본인에게 적용해보고 공부하셨다라면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들을 겁니다.
강의 횟수로 치면 12회이기 때문에 세 달입니다. 자, 이 세 달 동안 강의를 열심히 듣고 복습하고 반복하고 공부했다라면, 그리고 적용했다라면 여러분들은 상위 10%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 상위 10%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타이트하게 강의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맛보기 정도로 앞으로 승리 공식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맛보기 강의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맛보기 강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신인 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시청하셨다는 가정하에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히든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 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시청하셨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시청하시고 나서 참여하신 다음에 저 히든 종목을 받고 싶습니다 이야기하시면 드릴 테니까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맛보기 강의가 준비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승리 공식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첫 번째로 소개했던 종목,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월봉이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월봉을 보는 이유는 지금 단계에서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월봉에서 이 종목의 역사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월봉만 보면 역사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역사냐? 이 종목이 갖고 있던 2013년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2023년부터 표기되게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더 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좀 덜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큰 파동이 발생했을 때 영역은 추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월봉에서 뭘 보시는 거냐 하면 이걸 보는 겁니다. 2015년에 31,750원까지 올랐었네. 최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4,780원이 되었었네. 그럼 지금 가격대가 비싼가 싼가 알 수 있겠죠? 자, 11,840원입니다. 물론 지금 가격대가 제가 제시드렸을 때 가격대가 아닙니다. 제가 제시드렸던 건 이 구간입니다. 자, 약 만원대 초반 부근에서 말씀을 드린 구간이기 때문에 확실히 저점에 가깝죠. 다만 지금 가격대도 뭐 비싼 가격대는 아닙니다. 좋은 타점이 발생한다면 진입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월봉은 지금의 가격대가 비싼 건지 혹은 싼 가격인지 고점에 가까운지 저점에 가까운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다. 월봉입니다. 자, 그러면 월봉만 보면 끝이냐? 아닙니다. 주봉도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뭘 보는 걸까요? 주봉에서는 추세를 봅니다. 추세. 이거 색깔이 안 맞네요. 자, 추세를 봅니다. 어떤 추세를 보냐 하면 지금은 제가 2023년 그리고 시작을 2020년으로 했습니다. 큰 파동이 이 사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5년 동안의 주봉을 보셔도 되고 또는 10년 동안의 주봉을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파동에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파동을 보냐 하면, 자, 2021년이죠. 2021년 11월 15일 고점 2만 700원을 찍고 쭉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반등이 발생했으나 다시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보시면 저점을 쭉 낮춰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그 유명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하락하는 추세를 깨려면 이 저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저점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물론 유지되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10개 종목이 있다면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에 무조건 없습니다. 자, 주식에 무조건은 없다. 없다. 바닥을 다지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종목도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린 추세를 봤습니다. 저점이 쭉 낮아지면서 2만 700원이었던 게 자, 가격대로 본다라면 약 8,000원대 부근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되었죠?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요. 아, 기존에 발생한 것처럼 내려가다가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내려가다가도 이 전에 만들었던 저점 구간을 지켜줍니다. 이게 저점을 다진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파동으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다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줬어요. 근데 어떻죠? 전에 만들었던 저점 구간을 결코 깨지 않고 지켜줍니다. 이게 추세와 지지 그리고 저항입니다. 자, 이 부근에서 지금 이 부근에서 이 바닥 부근에서 지지가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추세가 하락해서 바닥을 다지는 패턴으로 추세로 전환되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자, 8,000원대가 보였던 가격대까지 갔었는데 지금 약 8,500원 정도대 가격이 되겠죠. 지금 여기 가격대를 보면은 지금 15,5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주식은 이런 겁니다. 추세를 찾고 지지와 저항을 찾았으면 이제 매수 매도 타점을 찾는 겁니다. 바닥을 다졌네. 이때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겁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나서 뭘 기다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있다라고 봅시다. 자, 여기까지만 봤다라고 볼게요. 자, 이 구간까지만 봤어요.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없어요. 여기가 지금 없는 겁니다. 이 바닥을 형성을 했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네. 관심 종목에 넣어뒀습니다. 이제 뭘 기다리죠? 수급을 기다리는 겁니다. 강한 거래량과 함께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왔을 때, 자, 이때부터겠죠? 치고 올라왔을 때, 자, 이때부터 우리는 매수 매도 타점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실제로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기본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써야 할 단기적인 모습 일봉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이 종목이 좋다라고 제시를 드렸던 게 이 구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봉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3년부터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닥을 다지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바닥에서 장대 양봉 그리고 대량 거래 그리고 대량의 거래 대금이 발생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죠? 다음 어디서 눌리는지 다음 어디서 지지 저항이 발생하는지를 보고 진입하면 된다. 주식의 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간단한 것을 간단하게 보지 않고 복잡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부터 여기까지 35%였죠. 35%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스소프트 말고 제가 종목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윈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자, 아이윈이라는 종목은 1월 26일 날 제가 제시를 드렸고 제시를 드린 자리는 여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승률은 무려 72%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이윈이랑 이스트소프트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월봉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월봉에서 뭘 봐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저점, 그리고 고점을 보라. 그리고 저점과 고점 중에서 어디에, 지금 가격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부분 종목이 이제 코로나 때 저점이 많이 형성이 되었죠. 2020년 3월에 597원이 형성되었고, 지금 가격은 2175원입니다. 그리고 6638원이 고점이었어요. 21년 11월에. 어디에 더 가깝죠? 뭐, 배수로 본다라면, 뭐, 최고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금액으로 본다라면 저점에 더 가까울 수 있겠죠. 다만 지금 가격이 뭐 저점에 훨씬 더 가깝다, 고점에 훨씬 더 가격 가깝다 이렇게 바라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종목을 제시했던 가격대는 2,175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1,700원이라고 봅시다. 그럼 어디에 가깝죠? 저점에 가깝다. 그러면 최근 10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아이윈의 파동에서는 지금 가격이 1,700원이라고 봤을 때 쌉니까 비쌉니까? 싸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월봉은 그런 겁니다. 추세를 읽거나 뭐 이걸로 기법을 만들어내거나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아이윈의 10년 동안의 역사를 보고 이 역사 속에서 지금 가격대가 비싼가 싼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비가 될 수 있겠죠. 자, 월봉입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를 판단하지 않고 제가 제시드렸던 1,700원이라는 가정하에 저점에 더 가깝다라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지금 싸구나, 시장에서 저평가 받고 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좀 특이점이 있는 것이 이 아이윈이라는 종목은 과거에 자, 수급이 몰릴 때 확실히 몰리고요. 없을 때는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도 수급이 발생했습니다만 상승은 못했고요. 자, 여러 가지 특징점들을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과거 2020년도 말부터 발생한 거래량 중에서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특징들을 발견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주봉에서는 제가 어떤 걸 보라고 말씀드렸죠? 추세입니다. 자, 2021년에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잠깐 눌렸다가 다시 상승. 그런데 상승분을 반납하는 데에는 상승하는 기간보다 더 빨리 반납했습니다. 올라갈 땐 올라가는 거 확실히 봤고 내려갈 때 내려가는 거 확실히 봤습니다. 자, 그럼 하락한 다음엔 뭐가 오죠? 당연히 상승이 오겠죠. 그래서 상승을 기다리나 했는데 다시 한번 눌려줍니다. 상승이 오나 했는데 다시 한번 내려가요. 자, 왜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려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자, 근데 저는 이 구간에서 관심 종목이 한번 넣었을 것 같습니다. 응? 왜냐하면 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래량이 실리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면 상승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 장대 양봉과 함께 바닥에서부터 강하게 끌어올리는 수급이 크게 한번 발생해 준다라면 저는 진입을 해보고 타점을 한번 잡아봤을 거예요. 하지만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격이 빠졌죠. 자,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 매도 타점을 잡지 않습니다. 언제 잡아야 되죠? 다시 한번 바닥에서 강하게 상승하는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잡는 겁니다. 자, 이때도 저는 잡을 만했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지금 주봉이어서 그런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타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봉으로는 그때까지 나오고 있지 않네요. 혹시나 이 구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주봉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았죠? 상승과 하락에 대한 추세를 봤고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봤습니다.
바닥에서 대량 거래와 함께 상승의 신호를 알리는 장대 양봉이 발생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상승으로 간다라는 매수를 하게 되는 고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추세를 알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타점을 볼 수 있는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인데요. 자, 바닥을 다지다가 이날입니다. 자,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했어요. 자, 일봉입니다. 일봉.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후에 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한 차례 눌림을 줬습니다. 이 구간에서 저는 과감하게 지금 자리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월봉을 통해서 지금 가격대가 싼지 비싼지 알아봤고 자 보시면 1,700원 되죠. 가격이 싼지 비싼지 알게 되었고 주봉을 통해서 추세 자체가 바닥에서 들어 올리려고 하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봉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는 거예요. 근데 다만 자 이동평균선에 대한 강의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점선으로 된 것이 장기 이동평균선이고 실선으로 돼 있는 게 단기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사실 기술적인 영역이에요. 지금은 이해 안 가실 수 있지만 추후에는 다 이해 가실 내용입니다. 자, 이 구간 보게 되면 이 고동색선 있죠. 이 고동색선이 중기 이동평균선입니다. 혹시 여기를 조금 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자, 이 구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시면 이 수급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다만 돌파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죠. 이 구간도 똑같습니다. 돌파하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돌파하지 못해요. 그렇다는 것은 아이윈에게 이 중기 이동 평균선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이고 중요한 라인대다. 이런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쭉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가다가 23년 1월에 서서히 거래량도 없는 상태에서 이 중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저는 아이윈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돌파하지 못했던 영역인데 지금은 거래량은 없습니다만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이 조금만 들어오게 된다라면 바닥에서 상승하는 차트로 바뀔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장대 양봉이 발생했고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에서 매수견을 드렸고 이 종목은 수익률은 이 화면에서는 안 나오네요. 이 종목은 72%로 제가 기억합니다. 72%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맛보기 강의의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마지막 강의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은 3월 2일에 제가 제시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3월 6일이기 때문에 영업일로 보자라면 3영업일밖에 되지 않는, 3거래일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49%가 상승한 종목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그럼 제가 한농화성을 또 찾아냈는지 승리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농화성의 월봉입니다. 지금까지랑은 좀 차이가 있죠. 지금까지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뭐 바닥을 다지건 바닥에서 올라가는 형태의 차트를 주로 봤고 그런 종목을 말씀드렸다면 한농화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부터 쭉 가격을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고 자 12,500원 구간 이전에 발생했던 3,000원, 4,000원, 5,000원 구간이 아니고 12,500원 구간까지만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다른 종목이랑 다른데 한동화성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주봉을 보면 해결이 될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은 이쪽 언저리입니다. 만원대 초반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18,840원이겠죠. 제가 월봉에서 그걸 보라고 했습니다.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을 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더 가까운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가격대는 당연히 최고 가격대에 가깝죠.
이 최고 가격대를 돌파하는 이 한농화서행의 예를 들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하는 매매는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걸 반복하는 주식시장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겁니다. 여기를 돌파하는 것까지 가져가려고 한다라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모든 종목들이 항상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온 종목들을 저는 공략하는 걸 권장드린다. 그리고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자, 이날이죠. 2021년 말에 10월 5일을 기점으로 쭉 하락했습니다. 어떤 가격까지 하락했냐면 10,000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충분한 하락 아닙니까? 약 50%가 넘는 하락입니다. 주봉으로 본다라면 이 가격은 저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걸 보셔야 하냐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주식 차트는 말해줍니다. 올라가다가 내리다가 여기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대량 수급이 발생하고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라면 여기가 저점인 겁니다. 한농화성이 그렇다. 다만 월봉 10년 넘는 장기 월봉을 봤을 때에는 한농화성은 싼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승리 공식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맛보기 강의로 보여드렸던 것이 이해가 혹시 안 가더라도 아,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공부를 하시다가 좀 어려운 점이 발생했다 혹은 궁금한 사항이 생겼다. 그러면 김근우의 노란 톡방에 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김근우의 노란 톡방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물론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시청하시고 참여하는 분들에 한해서 김근우가 드리는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시청하시고 김근우의 노란 톡방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히든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김근우의 노란 톡방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면 자, 이 부분에 있죠? 자, 이 부분에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셔서 접속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보면 문자로 샵 3772번을 입력하신 다음에 김근우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김근우의 노란 톡방에 접속하는 방법,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아무래도, 오늘 제가 첫 강의고, 또 드리고 싶은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좀 알차게 더 강의해 드릴 수 있도록 시간 분배를 잘 해볼 테니까, 한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승리공식 강의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과 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과 항상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접속하셔서 저 김근우에게 질문을 주시고 대화하는 것을 편하게, 두려움 없이 접속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